빠하! 또 찾았습니다. 4904 보겠습니다. 네, 뭐 어딘지 모르는 해외입니다. 뭐 영국인가 런던 모르겠어요. 운전석이 오른쪽이니까 뭐 영국이겠죠? 2층 버스도 있는 거 보니까 영국 같습니다. 진격의 자동차 훅 들어옵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또 흔한 로드레이지 각이 잡히는 거죠. 이 새끼가 쳐들어왔나 봐. 결국 이제 이 운전자는 사과를 하긴 합니다. 못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바이크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이 새끼가 뭐 미쳤나 하면 이거는 뭐 오토바이 잘못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이거는 뭐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뭐 베테랑 라이더들도 이럴 수 있어요. 한번 멍 때리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요런 길 같은 경우에 헷갈려가지고 빠질 수도 있는데, 투어를 이제 여럿이서 투어 갔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한 번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터지면, 라인 터져 자빠지면은 페이스를 낮추거나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사람을 따로 돌려보내거나 뭐 이런 식의 조치를 해야 되지, 억지로 이 상태로 이제 목적지까지 끌고 가면 그 과정에서 무사히 갔더라도 돌아오는 중이라던가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과속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저속에서도 중앙선 침범하고 커브길 못 돌아가가지고 그 라인 벗어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속도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속도 때문에 주체를 못하고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초보들, 이제 서풋, 그러니까 한적한 길이 서투신 분들, 처음이신 분들,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일 당연히 생깁니다. 저도 당연히 겪었었고요. 요거는 이제 노련해지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미리 지리를 숙지를 하시거나. 다음 영상. 요것도 뭐 바로 요전에 벤츠 카리볼레, 그 뚜껑 열리는 차랑 뭐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뭐 작정하고 시비 걸려고 들어온 건지 바짝 붙여 들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시내에서 택시들이 이딴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갖고 이 새끼 이거 야니 일로 와봐라 이거 샤바락 하는데 내 빼요 또. 결국 뭐 보통 이런 거죠. 택시 기사들 사과하면 끝낼 거를 갖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뭐뭐 소리 지르고 서로 씩씩거리면서 결국은 내 뺍니다. 이게 레파토리예요. 이게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이씨 똥 밟았네 개 같은 거 하면서 또 이제 택시에 대한 이제 혐오가 하나가 더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 이거는 비가 오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노면이 완전히 축축하고, 그러니까 젖은 상태가 아니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노면에 있는 각종 기름때, 먼지 이런 것들하고 물하고 섞여가지고 반질반질할 때가 있습니다. 철방철방 도로에 이제 물이 많이 젖어가지고 이런 상태보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더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노면이 그렇게 젖지 않았다고 감속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방심하다가 한번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자빠집니다. 이 영상처럼요. 자, 다음 영상. 이거는 흔히 볼수 있는 영상 아니에요. 왜? 길바닥에 갑자기 멍멍이가 튀어나올 확률이 농촌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도로 주행하다가 잘은 없어요. 고양이면 모를까. 네, 이분은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하다가인지 개 때문에 놀래서인지 이제 앞브레이크를 잡고 넘어지셨습니다. 근데 난, 야, 멋지다. 동물을 위해서 캄스캔데 영상 편집하기 전에, 요 뒷부분 잘리기 전에 영상 부분을 보니까, 퍽퍽퍽 하면서 이제 멍멍이 찾아가지고 막 분풀이라도 할락 하는지 막 그런 모습이 조금 보였어요. 자, 다음 영상.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수 있죠. 좌회전, 우회전할 때두 개의 차선이 좌회전, 우회전인 경우 이런 경우 많습니다. 유도선을 무조건 지키라는 법은 없죠. 근데 유도선을 따라서 운행을 해야 상대방한테도 적이 되는데, 차량 운전자도 오토바이 운전자도지만 이제 이 좌회전 할때 유도선을 지키지 못해서 삐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린 앵글을 더 주면서 돌아가면은 괜찮겠지만, 타이어가 예열이 안 됐는 상태라던가 기온이 낮은 상태라던가 그러면은 무턱대고 눕힐 수만은 또 없죠. 눕혔다가 또 넘어지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뿌 부어집니다. 근데
이 유도선 자체 이제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쉽게 벗어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좌회전 직후 우회전 직후에서 두 개 차선이 동시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덜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아 이제 넘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걸 해주면 좋겠죠. 쉽진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두고 운전한다는 게. 이 영상은 뭐 물기도 물기지만 턱 같은 게 져 있는지 예, 갑자기 넘어져요. 나 이 영상 왜 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게 도로가 이제 턱이 졌는데 그 턱을 밟고 쓰러졌는 게 아닌가? 노면도 미끄럽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 또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빠바!